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개요. 반갑습니다. 레오노 먹방 짜장 불닭. 이게 은근히 맵대요, 맞죠? 그 다음에 스팸 넣었고요. 왕교자 만두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퓨전. 와, 짜장이랑 불닭이랑 이전에 군대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섞어가지고. 근데 진짜 퓨전 아니에요? 스팸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와. 이 만두랑 은근히 면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유튜브 튕겼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는 딱이에요. 이게 짜장 불닭이잖아요. 짜장이 한 30%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불닭이 70% 정도 그런 맵기에요. 와. 저 냉장고 궁금해요. 냉장고 김치랑 그런 많 단무지 많아요. 단무지는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매울 때는 만두. 아이고. 스팸은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아, 접시에 흰색이 잘 안 보여요. 맵다.
접시는 네이버였어, 네이버. 야. 근데, 이런 접시는, 가정에서 잘 안 쓸걸요. 야. 이런 접시는 그냥, 상으로 쓰지 않을까, 상으로. 와, 만들어도 진짜 맛있어요. 어. 최고. 이제 군대에서 라면 파티가 있어요. 황금 마차 같은 데 가면 GUP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라면 핫박스 사와요,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주겠다 해서 라면 먹는데, 와, 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라면 막 한 40개 끓였나? 아니 한 40개 좀 끓였나? 엄청 많이 끓였어. 그래가지고 황금마차가, 제가 GOP에서 근무 썼는데 거기는 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는 마트예요. 차로 물건 같은 걸 실어주고 갖다 주는 게 그거예요, 황금마차. 그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놔야 돼요. 뭐 과자 같은 거든 라면이든 많이 사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막 한 몇만 원씩 사고 그래요. 몇만 원씩. 머리도 짜장불닭, 옷도 짜장불닭이에요? 그럼 전체로 짜장불닭이네요. 아, 오늘 접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세팅을. 스팸을 꾸는 거예요. 아. 오늘 컨셉은 짜장불닭. 네. 컨셉은 짜장불닭. 맛있어.
저 26살이요. 유튜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26살을 하면 시청자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4살 어린 동생인데 동갑인 줄 알았는데, 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많네.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내가 26살을 하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방송할 때 내가 23살에 방송 시작했거든. 23살을 하면, 와, 나 23살 아니야? 민증 까봐라 막 이랬고 막 민증을 깠거든요, 진짜로. 그때서야 믿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군대에서 좀 많이 포탄을 맞아. 아, 제가 얼굴에 포탄을 맞아. 아. 은선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안 켜었으니까 아프리카만 하니까 뭔가 기분이 색다롭네요. 예전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렉 걸려가지고 따로 하니까 그래도 뭔가 색다롭네. 이게 좀 살살 뿌렸어요. 두상불장이야. 근데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저희 제 방송 들어왔어요? 즐겨찾기 있어요? 맞았다 이게 뚫어가지고 큰일났네. 아,
한번 튕겨가지고, 아, 이게 시간이 좀 지속적어가지고, 아유. 아, 즐겨찾기 하셨어요? 와, 근데 맵다, 이거. 은근히 매워요. 근데 아프리카 팬 지금 있는 팬분들은 옛날 기존 팬들 아니야? 옛날에 옛날 내가 통나무집 먹었던 시절에 있던 팬들 많지 않나? 초창기 팬들 아닌가? 아, 초창기 때부터 많이 보셨구나, 엄청. 아, 눈이 부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초기에는 솔직히, 뭣도 모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하다가. 좀 알고 할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배우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걸좀 배우고 시작하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살짝 기운이 없는 먹방 미안해요. 네.
요새는 이런 말 들어도 좋네요. 꾸준함의 반함. 예전에는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는 꾸준히 못해가지고 좀 많이 미안했거든요. 초기 때는 진짜 많이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꾸준히 하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제 마음이 억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 여러 번 쉬고 그랬거든요. 완전 좀 퍼퍼하다. 비행기 소리예요. 미안해요. 아, 비행기도 괜찮아요. 디저트 잘라, 아니, 디저트 먹어야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